남태평양에 있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섬 타이티. 사람들의 해맑은 표정과 시선에서 평화로움이 전해진다. 이들은 프랑스인과 폴리네시아 원주민들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며 이국적이고 또 이색적인 문화를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이곳 바다에는 또 다르게 공존하는 생명체가 있다. 저기 보인다. 저기 있다. 보여. 아, 맞아. Yeah, you see? 저기. Just in front. Wow. One o'clock. There is. Certainly more than kelp. Oh. 바로 바다의 수호자 혹등고래이다. 혹등고래는 길이 약 16m, 몸무게가 30톤까지 자라는 지구에 존재하는 가장 큰 포유류 중 하나이다. 남극에서 겨울을 보낸 어미는 이곳 타이티에서 먹이를 전혀 먹지 않고 오직 새끼를 낳고 기르는 데 온 힘을 쏟는다. 에너지를 너무 소진한 어미는 다시 남극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음을 맞기도 한다. 2018 in March, there was a whale. She was in a lagoon of an atoll of Ticao because maybe she was sick. She the mother? Died, yeah, she died in March. Normally she was supposed to live in November, you know? In March, she was still in the lagoon. But it was a year ago she left Antarctica. She get tired. She gave birth. She's also feeding the cows, right, you know? Right. So it's a big trip, you know? It's tough. 그녀에게 새끼가 있었는지, 새끼는 어떻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어린 새끼에게 어미는 생명 그 자체라는 사실이다. 새끼 고래에게 어미와의 이별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새끼를 위협하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성체 수컷 혹등고래이다. About the story, we have one mother and one small baby at the front of the group. On behind, we have three males. And the three males want to catch the female. And we have a competition between the males. Look. Oh, wow, wow, you see? Fight? It can be a fight, yeah. We want to show who the stronger. 수컷들은 짝짓기를 위해 어린 새끼를 어미와 떼어놓으려 한다. 그 과정에서 무리를 지어 새끼를 죽이기도 한다. 어미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다. 수컷들은 더 이상 쫓기를 포기했다. 새끼 혹등고래에게 바다는 아직 위험한 곳이다. 하지만 어미와 함께 있다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하다. 어미 곁에서 새끼는 먹고 자고 또 재미있게 논다. 새끼 고래에게 어미의 품은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휴식처이다. 이들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남극의 여름이 찾아오면 어미와 새끼는 함께 남극으로 이동해서
이별을 준비할 것이다. 그 전에 어미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새끼에게 가르쳐야 한다. 지금 이 시간이 그들이 함께하는 유일하고 소중한 시간이다. 이별 후의 새끼는 또 다른 어미가 되어 이곳을 찾고 새끼를 키우게 될 것이다. 어미 혹등고래의 목숨을 건 여정과 조건 없는 사랑. 아마도 그것이 이 생태계를 지탱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아닐까. 우리 여정의 시작점에 엄마의 그 사랑과 희생이 있었던 말이다.